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3, 24 하이온 리조트 PBA 챔피언십 신승대입니다. 오늘 16강전 엄상필 서현민 선수의 대결 김정섭 해설위원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점점 관문이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자, 엄상필 선수와 서현민 선수의 대결이고 두 선수가 어찌 보면 이제 올 시즌 출발할 때 좀 공동 운명적인 그런 선수였죠. 네, 그렇죠. 작년에 이제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같이 Q스쿨 이제 갔다 온 동지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자, 옆돌리기. 연속 득점. 11대역. 자, 살짝은 끄는 모양으로 가면서 좀 더 길게 봐줘도 돼요. 지금 5 쿠션으로. 와, 와, 살짝 밀고 들어갔죠? 지금 살짝은 좀 짧게 진행되지 네.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 자, 꾹 눌렀고요. 아슬아슬했습니다. 짧게 빠지는 느낌이었는데요. 그렇죠. 지금 네. 충분히 투쿠션 이후에 지금 회전이 많이 빠지면서 짧은 모양새로 나와가지고 짧게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3연속 득점을 붙여가고 있습니다. 11대 7. 자, 먼저 돌아 나왔죠. 4연속 득점. 볼 컨트롤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빨간 공을 안쪽에다 잘 가둬놓고 지금 키스를 완벽하게 처리해줬습니다. 다시 한번 끌어서 옆돌리기. 자, 강한 회전. 잘 타고 올라와주네요. 하이로노 득점에 11대 9. 두 점 차입니다. 단숨에 좀 차이를 좁혀놓고 있어요. 자, 절대 호락호락하게 세트를 내주지 않아요. 지금 치기로 가죠. 자, 비껴치기 지금 포쿠션으로. 네. 자, 접전입니다. 자, 올라오는데요. 오, 올라오면서 득점. 하이런 6득점에 11대 20 한 점 차. 자, 네, 포쿠션 잘 봤어요. 지금 같은 길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테이블을 네. 잘 파악을 해야지 지금 성공을 할 수 있는 공인데. 자, 짧게 바깥 돌리기. 아, 너무 짧은 진입. 저 부분에서의 컨트롤이 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좁은 각도는 회전 한 팁 한 팁마다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네. 조금만 움직여도 길게 빠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짧게 빠지고. 그렇죠. 지금은 또 두껍게 쳤기 때문에 네. 회전량이 증가가 될 거라 생각하고 회전을 지금 많이 뺐어요. 그만큼 또 짧게 지금 각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같은 거 갑니까? 와, 각도를 너무 죽여놨어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조금 더 회전을 주면서 강하게 쳐야 되는데 지금 볼을 너무 컨트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네. 하단 당점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자, 역시 짧게 돌린 코스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두 선수가 지금 연달아 보여줬네요.
그리고 두 선수 지금 세트 마지막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 지금 수비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충분히. 자, 한점 차, 소현미. 자, 리버스. 자, 회전이. 뒷공간으로 지금 돌아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내려가는 각도까지는 괜찮았는데요. 그렇죠. 오히려 너무 공을 스트레이트성으로 만든 것이 지금 이 공이 득점 확률을 줄여놨어야죠. 네. 오히려 조금 활처럼 휘어서 들어갔더라면 조금 더 득점 확률이 좋았을 텐데. 자, 12닝에 지금 한 점 차. 와, 이렇게 되면 너무 짧죠? 그쵸, 지금 1적구가 굉장히 두껍게 맞았어요. 네. 세어치기로 코너까지 다시 올라가는 형태거든요. 아무래도 역회전까지 사용해서 지금 각도를 깊숙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일적구를 너무 두껍게 선택을 네. 한 것이 오히려 역회전이 많이 안 먹었어요, 지금. 자, 1세트부터 지금 두 선수 접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점 차, 서현민. 빗겨치기 짧게. 자, 길게 빠지죠. 자, 오히려 임팩트를 조금 더 줘서 원쿠션에서 밀려서 들어가는 모양을 좀더 잡아줬어야 되는데 임팩트 양이 조금 약하면서 많이 밀려 들어갔어요. 자, 지금 이게 힘이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안 돼. 너무 내려옵니다. 직접 맞죠? 두께가 출발할 때 좀 잘 맞질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밀어서 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최대한 두껍게 지금 치면서 자, 일찌감치 돌아갑니다. 근데 진행 방향이 거의 네. 잘 맞아 들어왔죠. 쿠션이긴 했는데요. 자, 뱅크샷 갑니다. 자, 사이로 쏙 들어오기만 하면 되죠. 자, 쏙 짧아요. 못해요. 짧아요. 아, 정말 쉽지 않네요. 자, 서민 선수의 우승을 또 기원하는 응원 문구인데 2021년도에 우승이 한번 있었죠. NH농협대회. 그쵸, 3차 대회에서 이제 우승을 하고 네. 그 뒤로는 이제 준결승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오래된 얘기가 됐습니다. 벌써 세 시즌 전이니까요. 대회전. 자, 올라오면서 아, 붙이질 못합니다. 4이닝 연속 공타. 자, 지금 이 리버스 핸드가 많이 퍼지도록 지금 속도 조절까지 완벽하게 해놨는데 여기서 벌어지질 못했어요. 네. 옆돌리기 대회전 실패. 4이닝 연속 공타 엄상필. 서현민 선수도 지금 3이닝 연속 공타. 자, 대회전 뱅크샷. 자, 많이 짧아 보이는데요. 짧아요. 그대로 흘러나갑니다. 4이닝 연속 공타.
이것도 안으로 돌리기로 안전하게. 자, 끝까지 쭉. 미세하게 좀 짧아졌죠. 5이닝 연속 공타입니다. 살짝 두꺼웠어요. 그쵸, 지금 회전도 조금 많이 들어가고 두께도 살짝 두껍게 맞으면서 지금 짧게 진행이 됐는데 오히려 지금 빨간 공 위치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넣어치기 시도 한번 했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이 네. 드는데 자, 1세트부터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비껴치기. 자, 각도 괜찮게 올라왔고요. 5이닝만의 득점. 11대 11 동점. 자, 옆 돌리기. 자, 코너 깊숙이 들어가면 지금 한 개각에 딱 맞아 있습니다. 네. 자, 옆 돌리기 들어가면서 역전. 자, 두께 코너를 아주 잘 돌았죠? 그쵸, 깊숙하게 잘 집어넣어주면서 속도까지 컨트롤 완벽하게 해줬습니다. 자, 비껴치기 짧게 리버스 핸드. 아, 올라왔어요. 자, 리버스 핸드로 득점. 비껴치기 대회전으로. 자, 앞쪽 잘 찾아 들어갑니다. 네, 세포인트에 올라서는 서현민. 자, 오히려 지금 공이 뒤로 빠졌으면 좀 위험할 뻔했어요. 노란색 네. 공이 지금 키스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전에 직접 잘 맞아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 몰렸습니다. 타이머. 자, 지금 뭐 뱅크샷을 노릴 수밖에 없네요. 1점만 필요한데 공이 몰려있기 때문에. 자, 뱅크샷으로 짧게 옆돌리는 각이죠. 자, 너무 깊은 것 같은데요. 풀어냈습니다. 야, 마무리가 아주 멋지게 들어왔죠. 그쵸, 살짝 지금 깊지 않았나 싶었는데 네. 자, 두껍게 잘 밀려나가면서 잘 맞았습니다. 옆돌리기 뱅크샷. 깔끔한 마무리. 네. 그저 세트 초반에 뒤지고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를 잘 역전시켜줬어요. 네. 공타도 꽤 많았었는데 자, 마지막 하이런을 터뜨리면서 득점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15대 11 1등으로 먼저 앞서는 서현민 선수입니다. 자, 6대 0 대회전. 자, 두껍게 해서 지금 키스는 잘 처리를 네. 해놨는데 힘이 이게 될까요? 자, 괜찮아 보이죠? 여기서 내려가는 힘까지 잘 전달이 됐네요.
힘 전달이 끝까지 가느냐가 관건이었죠? 그쵸, 지금 키스는 완벽하게 지금 처리를 했고, 두껍게 맞춘 만큼 지금 힘이 부족할 수 있었거든요. 네. 자, 안으로 짧게. 연속 득점. 두께와 속도를 아주 적절히 잘 노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코너에서 또 굉장히 좀 빠르게 돌아나오는 지금 코스이기 때문에 네. 이제 예민할 수 있었거든요. 자, 비껴치기. 코너를 바짝 타고 나왔고요. 그리고 그대로 지나갑니다. 바짝 돌면 안 됐는데요. 네. 이게 조금 아슬아슬했던 부분이죠. 자, 지금 설계를 했을 때는 저 코너만 돌면 맞는다 생각하고 쳤을 텐데. 네. 너무 바짝 돌았어요. 자, 8대 0. 자, 안으로 돌리기로. 자, 키스 지나갔고요. 자, 득점. 자, 아무래도 지금 옆 돌리기는 지금 키스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키스가 없는 지금 안으로 돌리기로 지금 시도를 했어요. 네. 안으로 짧게 또 예민한 두께. 이 각도가 나오나요, 이게? 뽑아내질 못했습니다. 쉽지 않았고요. 자, 8대 1. 7점 앞선 엄장필 선수 빗겨치기로. 자, 득점 붙였습니다. 자, 지금 또안 맞았을 때를 또 생각해서 지금 수비까지 생각한 지금 힘 네. 조절을 해주었고. 자, 끝까지 잘 타고 올라왔고요. 이렇게 잘 뽑아야죠. 자, 코스 좋아 보여요. 자, 와, 잘 뽑아냈습니다. 빨간 공이 내 진로로 오기 전에 잘 돌아 나오면서 지금 각도 잘 만들어졌습니다. 네, 아주 얇은 두께, 플러스 투 진입을 아주 잘 보여줬네요. 키스가 났고요. 오히려 도와주나요? 키스가 또 나는 계속 키스. 났네요. 네. 자, 이거 키스 아니었으면 득점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쉽네요. 그쵸, 1차 키스 나기 전에는 진로 방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금. 네. 미세한 키스. 자, 여기서 그냥 놔뒀으면 지금 득점이 됐을 것 네. 같은데. 뭐 득점 충분히 볼수 있었던 코스네요. 자, 일단은 넉넉하게 앞서고 있는 엄상필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추격전 9점 차. 뱅크샷. 걸렸고, 짧게 진입. 생각보다 좀 짧은 진입을 보여줬죠? 그죠, 오늘 지금 서민 선수 3뱅크에서 계속 지금 짧게 시도가 되고 네. 있는데, 지금 아마 본인이 생각한 것보단 지금 테이블 상태가 조금 짧다고 볼수 있습니다.
회전 갑니까? 파운딩 갑니까? 파운딩 갑니다. 네. 가볍게 풀어내는군요. 자, 간만에 또 속이 뻥 뚫리는 지금 시원한 네. 스트로크를 보여줬어요. 잘 타고 내려왔죠? 자, 지금 회전력도 거의 주지 않고 상단 회전력을 이용한 지금 바운딩이었고요. 네. 자, 10점 차. 비껴치기 짧은 시도. 올라온 공과 키스. 오, 내려와요. 내려옵니다. 힘이 끝까지 와서 달라붙습니다. 자, 이 세트는 행운의 득점으로 시작해서 계속 운이 따라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첫 큐부터 지금 네. 행운의 득점으로 득점이 됐기 때문에 자, 와, 방향도 딱 진행 방향이었어요. 키스가 나서 힘을 지금 다 뺏기는 상황이었는데도 잘 찾아 들어갔죠. 쿠션 맞고 포쿠션이 아니라 공 맞고 이제 포쿠션으로 네. 들어갔어요. 자, 안으로 짧게. 자, 잘 내려오는데요. 지금 힘이 빠지면서 각도가 잘 잡혔네요. 자, 두께 아주 잘 뽑아냈고 힘 조절도 좋았죠? 그렇죠. 지금 굉장히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두께가 네. 굉장히 예민했는데 짧게. 자, 득점 만들어냅니다. 세 포인트. 자, 1세트가 14이닝까지 전개가 됐는데 이번 2세트는 5이닝 만에 지금 세 포인트가 나왔죠? 자, 갑자기 1세트와는 다르게 굉장히 지금 빠른 지금 전개로 이어지고 있어요. 네. 시안이 잡혔나요? 자, 자세 빼기가 좀 쉽지 않은데 계속 안으로 짧게 빼는 시도가 많이 나오네요. 자, 컨트롤 잘 된 것 같은데 끝까지 지금 타고 내려오죠? 아, 안쪽으로 좁혀지면서 득점 마무리. 하이로 노 득점으로 마무리. 자, 지금 안으로 지금 짧게 굉장히 어려운 시도였는데 지금 네. 잘 지금 처리했습니다. 자, 좀 이번 2세트에는 안으로 짧게 돌리는 시도가 많이 나왔는데 처리를 다 잘해줬죠? 그쵸, 지금 굉장히 이 부분에서 실수를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세트를 굉장히 빨리 가져올 수 있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15-1이었습니다 1-1로 갑니다. 지금 빨간색 공이 지금 보인다 그러면 포쿠션으로 지금 바깥 돌리기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자, 굉장히 지금 얇은 두께로 지금 바깥 돌리기. 저 얇게 거의 관통샷인데요. 야, 와, 아슬아슬했습니다. 자, 너무 지금 너무 뚫리지 않았나 싶었는데, 네. 자, 정확하게 지금 뚫어냈어요. 본인도 지금, 좋네요. 네, 지금 본인도 지금 되게 굉장히 많이 뚫렸다 생각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자, 옆 돌리기. 자, 키스가 밀어주나요? 야, 또 운이 따라주네요. 자, 오늘은 지금 엄석기 선수가 운이 정말 잘 작용하고 있어요. 현민 선수 지금 네 감춰뒀던 표정이 지금 나왔습니다. 행운의 득점이 벌써 3번 나오고 있죠. 그렇죠. 지금 앞선 자. 공도 원래는 빠지는 공이었는데 득점이 됐는데 자, 여기서 한 번 더 밀어주기로. 자, 지금 이 득점보다 서현민 선수 네, 아 이건 난, 네 거의 지금 네 정신적인 데미지가 그렇죠. 아, 이건 말이 안 된다 아, 이런 지금 생각인 거죠. 네, 자, 일단 타이머. 자, 거기다가 지금 이 뱅크샷까지 득점이 돼서 동점으로 가게 되면 더더욱 힘들어지는데요, 서현민 선수.
자, 두 점차. 자, 이 뱅크샷 들어가면 이제 동점. 자, 대략 지금 40포인트 맞고 들어와야 되는데요. 네. 조금 넘칩니다. 네, 가볍게 보내는군요. 이번 세트 뱅크샷 두 개. 10대 10 동점. 지니까가 아주 잘 노렸고요. 자, 박수가 터집니다. 자, 옆돌리기 살짝은 스핀 형태로. 자, 회전이 충분히 받아주죠. 역전타가 터집니다. 네. 아, 이렇게 되면 서현빈 선수의 멘탈이 조금 불안해지죠. 그렇죠. 지금 세트를 계속 리드를 하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행운의 득점으로 지금 세트 분위기가 넘어갔기 때문에. 자, 옆돌리기 또 잡혀 있습니다. 자, 8점 하이런에 12대 10 석점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서현민 선수 한번 일어설 수 있을까요? 멘탈이 한번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자, 저 상황에서는 네. 상대방 선수가 실수를 해서 내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심적으로 좀 불안하기 때문에 쉬운 공이 와도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네. 자, 옆돌리기. 자, 역회전 넣고 지금 들어왔는데. 이야. 지금 역회전을 너무 많이. 진짜 아무래도 네. 지금 코너 쪽으로 지금 바짝 돌아와야 된다는 생각으로 내용각이 너무 좋았어요. 자, 이렇게 행운의 득점 포함해서 8득점 역전의 성공을 얻었습니다. 12대10. 자, 서혜민 선수가 다시 정신을 좀 가다듬어서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비껴치기 지금 짧게 지금 네. 칠 수 있는데 돌아 나오면서 지금 노란 공이 지금 길목을 한번 막아요. 자, 키스 피해갔고요. 자, 잘 풀었습니다. 공. 네, 득점. 잘 풀어냈습니다. 자, 하단 당점을 이용해서 살짝 타이밍을 만들어내주면서 뒷공간 잘 파고들었어요, 지금. 네. 자, 힘을 받았습니다. 자, 회전. 아, 그러나 더 회전을 타지는 못했고요. 서현민 선수에게는 운이 안 따라주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오히려 지금 키스가 남아서 지금 부스터 역할을 해줬는데. 마음은 지금 스피닝샷 시도였는데요. 자,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지금 너무 많이 끌렸기 때문에 키스가 안 났더라도 짧았거든요, 지금. 네. 자, 두 점짜리. 짧은 진입이었습니다. 나오는 포인트가 생각보다는 좀 짧은 진입이었죠? 자, 지금 짧은 게다가 코너 진입이었기 때문에 코너에서 지금 증가되는 포인트까지 네. 생각하고 쳤는데 보정을 조금 잘못했죠 지금. 네. 세워치기. 자,
김이. 자, 이 세워치기가 안 맞으면 위험해요 지금. 자, 올라오면서 아 득점 뽑아냈습니다. 다시 동점. 야, 이 중요한 상황에서 세워치기 잘 들어갔죠? 그쵸, 지금 득점 잘해줬어요 지금. 그리고 절대적으로 맞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안 맞으면 또 뱅크샷 기회를 주기 때문에. 네. 살짝은 지금 마스 형태로. 아, 이게 공을 맞추지를 못했어요. 일단 동점까지는 만들어놨고요. 자, 바깥 돌리기 시도였거든요. 그쵸, 굉장히 지금 얇은 두께를 맞춰서 갔어야 됐기 때문에. 자, 빗겨쳐서 짧게. 자, 올라왔습니다. 득점. 이렇게 잘 돌았고요. 자, 회전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입사각 반사각만을 이용한 지금 공으로 좁은 각도에서는 저렇게 칠 수밖에 없죠. 네. 횡단으로 갑니다. 자, 뭐 잘 끌어다 붙였네요. 자, 그러면서 세 포인트. 운도 잘 따라주고 있는 3세트 문상필 선수. 자, 이거 돌려낼 수 있나요? 와, 먹혔어요. 아. 네, 돌질 못합니다. 자, 오히려 지금 돌리기 좀 어려웠다면 흰 공을 끌어서 지금 바깥 돌리기도 충분히 있었거든요. 네. 이 적구가 코너에 있기 때문에 빨간 공이. 애 같다는군요. 네. 큐 하나하나마다. 네. 자, 지금 거의 세트 마무리이기 때문에. 네. 자, 두 점차 추격전입니다. 서현민 선수. 자, 다시 한번 지금 세워치기. 아, 좀 짧아 보이죠? 그쵸, 지금 두께가 조금 두껍게. 네. 맞았어요. 자, 어려운 순간에 맞닥뜨리고 있는 서현미 선수. 자, 14대 12 세포인트 엄상필. 횡단으로. 네. 자, 강한 타격 내려옵니다. 자, 득점 마무리. 자, 그렇게 밀려 내려오는 각도까지 아주 잘 나와줬어요. 그쵸, 지금 안 내려오더라도 4단 5단까지 지금 보고 친 공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세게 잘 쳐줬습니다. 임상필 선수 이제 부인하고 장모님이 오신 것 같죠? 저 계속 지금 비춰주는 걸 보아선. 네. 자, 15대 12였습니다. 2대 1로 앞서 나가는 엄상필 선수입니다. 네. 다 흩어졌죠? 하고 들어갑니다. 와, 연속 원뱅크 넣어치기. 자, 또 옵니다. 지금 이제는 또 3뱅크가 왔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 8대8 동점이고요.
지금 한번더 지금 원뱅크로 충분히 있어요? 자, 지금 키스가 조금은 있긴 있거든요, 지금. 아, 키스 처리는 정말 잘했는데 공도 빠지네요. 자, 이 키스 빼기가 난했습니다. 얇으면 직접 맞을 것 같고 두꺼우면 구점 맞고 맞을 것 같고. 저 지금은 얇은 네. 쪽으로 선택을 했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금 끌리는 시간을 못 줬어요, 지금. 자, 8대 8 동점상에서 서현민 선수. 키스가 나고 말았어요. 좋은 기회를 놓치는 서현민 선수입니다. 자, 지금 조금 더 얇은 두께로 살짝 끌어가는 모양으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두께를 사용하면서 네. 지금 임팩트로 갔어요. 자, 키스가 좀 아쉬웠죠? 지금 걸어치기. 지금 붙어 있는 공이어서. 아. 아무래도 지금 터치가 좀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터치가 굉장히 예민하고 미세한 지금 조정에 따라서 또 각도가 너무 많이 바뀌는 각도이기 때문에. 여전히 8대 8 하나씩 공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현 선수 옆돌리기가 들어섰죠. 자, 조금은 두꺼운 두께로 노란색 공 앞쪽으로 이제 키스를 잘 빼줘야 돼요. 네, 잘 빠졌고 이제 찾아가는 게 관건이죠. 네, 들어왔습니다. 왔고요. 다시 한번 옆돌리기. 네, 충분히 풀어냅니다. 네, 차분하게 경기를 풀어가고 있죠, 서현민 선수. 저 서현민 선수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처럼 침착하게 한 점 한 점 잘 풀어낸다는 거거든요. 자, 옆돌리기. 자, 3연속 득점. 넉점 남아있고요. 서현민 선수는 무조건 이번 세트를 따내야죠. 그렇죠. 지금 이번 세트를 지게 되면 이제 지게 되니까. 네. 네, 4연속 득점. 뱅크샷 돌릴까요? 자, 뭔가 지금 코너로 진입하면은 딱 한 개각에 지금 걸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반대쪽 코너로 가나요? 그렇죠. 긴각 출발을 노리고 있죠. 지금 제 예상과는 지금 반대로 갔어요. 네. 옆돌리기보다는 지금 장단 장애. 뱅크샷. 자, 보증값이 미세합니다, 이게.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비껴치기 형 대로 그대로. 아, 타고 빠져나가고 말았는데요. 자, 근접하는 각이 좋았는데요. 그쵸, 지금 보정도 굉장히 잘했고. 네. 좀더 두툼하게 걸려줬어야죠. 그쵸, 오히려 지금 장축을 먼저 맞는 쪽이 제일 지금 좋은 편이었는데. 지금 휘어서 들어오는 감아서 리버스로 아, 그러나 미치질 못합니다. 길게 지금 빠졌는데. 자, 지금 리버스 핸들을 이용한 지금 공격이었는데, 오히려 조금 더 길게 들어가서 지금 바깥 돌리기 지금 짧게 휘어서 네. 들어오는 모양도 가능했거든요. 5 쿠션 진입도 자, 괜찮은데요. 투웨이샷이었는데요. 네. 자, 11대 8 넉점 차. 20포인트에 딱 걸려있죠? 이게 들어갑니다. 네. 아, 위치가 아주 좋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동호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20포인트. 네. 살짝 걸쳐주기만 하면 되죠. 3포인트. 오늘 경기 만만치 않군요. 마무리를 지을지. 세워치기인데, 리버스로 가네요. 키스가 납니다. 자, 이제 코너 쪽으로 진입은 조금 어려워 보였죠? 자, 우선은 들어가는 길목에 우선 걸렸어요. 진행 키스가 안 왔더라도. 네. 자, 6점 차 추격전. 자, 비껴치기로. 자, 넉넉히 잘 찾아오네요. 비켜치기 지금 코너 바짝 돌아와야 되는데요. 네. 자, 연속 득점. 자,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서현민 선수가 지금 1점 남지만 않았더라도 지금 원뱅크 한번 넣어치기 욕심내볼 만도 한데. 네. 자, 안으로 돌리기로 대회전. 자, 사이 공간이 있습니다만. 자, 사이 공간을 다 돌아나가네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갔어요. 자, 저 사이 공간만 아니면 되는데요. 네. 자, 안으로 대회전 아주 잘 돌렸거든요.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점점점점 지금 짧아지게끔 말리면서 들어오는 형태로 쳤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맞을 수도 있는 지금 위치였는데 말리지를 못했어요. 자, 서유민 선수 두 번째 세 포인트. 뱅크샷으로 해결. 아, 이게 얇게 걸리면서 놓쳤습니다. 아, 끝낼 수 있는 상황을 끝내지 못합니다.
자, 지금 익스텐션까지 장착을 하고 자, 방향도 지금 맞게 맞았거든요, 지금. 야, 조금만 더 두툼하게 걸려줬으면 세트 마무리였는데요. 자, 오늘 아직까지는 운이 지금 엄상필 선수에게 지금 많이 작용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끝낼 때 끝내야 되는 서현민 선수인데 마무리 짓지 못합니다. 엄상필 옆돌리기. 살짝 지금 짧아 보이는데요. 짧아요.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실수가 나오지 않아야 될때 정말 결정적인 지금 실수가 나왔어요. 자, 서현민 선수 세 번째 세트 포인트. 자, 돌았고요.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서현민 선수의 마무리. 결국엔 이 세트를 다 어떻게든 잡아내면서 지금 마지막까지 네. 가네요. 자, 이제 또 5세트 부담이 되겠죠? 자, 초구 배치가 그렇게 어려운 초구 배치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지금은 서현민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렇죠. 자, 15대 10이었습니다. 2대 2 이제 세트는 5세트로 이어갑니다. 잠시 후 계속됩니다. 자, 넣어치기. 자, 서현민 선수 뱅크 넣어치기 오늘 확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맞췄습니다. 나오는 공과의 키스가 지나갔고 득점까지. 네. 아. 자, 오늘 제일 중요한 순간에 한번 해냈어요. 그렇죠. 그 전에 그토록 안 들어갔던 지금 원뱅크 넣어치기였는데 자, 결정타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양새가 저는 조금 더 너무 두껍게 걸리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정말 딱 알맞게 가네요. 네. 토! 야! 자, 좁은 공간에서 야. 횡단까지. 이게 네. 종이 한장 차이로 빠졌다가 득점 코스로 내려옵니다. 자, 돌아 나가네요. 슬쩍 돌아 나가고요. 자, 지금 바깥 돌리기 지금 짧게 직접 가는 것 같은데요. 와, 지나갔습니다. 야, 지금 잘 네. 짧게 모양 잘 만들어냈거든요. 아, 정말 미세하게 잘 넣었거든요. 정말 들어간다고 봤는데, 키스도 정말 와, 아슬아슬하게 다 빠지고 흰색 공만을 홀로 남겨놓고 양쪽으로 모두 지나갑니다. 자, 옆돌리겠죠? 자, 득점.
자, 지금은 조금 강하게 쳐주면서 지금 빨간 공을 반대쪽으로 잘 돌려냈고 확실한 득점을 잘 노렸습니다. 네. 세우시게. 자, 코스 좋아 보이는데요. 잘 타고 들어갑니다. 네. 자, 2, 3세트만 해도 위기의 서현민 선수였는데요. 그렇죠. 엄상필 선수가 엄청난 하이런으로 또 분위기를 완전 가져왔었기 때문에. 네. 2점짜리 갑니다. 들어갈게. 네. 자, 그렇게 애를 먹던 3뱅크도 지금 잘 득점이 되면서 네. 5세트는 정말 분위기가 좋아요 지금. 자, 이제 2점 남았어요. 옆돌리기가 잡혀있죠. 자, 지금 노란색과 코너의 사이로 지금 키스 빼주면서 자,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하이런호 득점과 함께 매치 포인트. 자, 지금 확실한 지금 옆돌리기를 노리나요? 네, 공에 따라서 몸이 같이 움직이죠. 자, 9점 차 매치 포인트. 자, 옆돌리기. 자, 살짝 아, 돌아 나갑니다. 한 점을 남겨놓고 엄상필 선수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생각보다 조금 길게 벗어났죠? 그렇죠. 지금 노란색이 돌아오는 키스가 없었는데 지금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쳤으면 되는데 너무 지금 키스를 의식한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끌어봅니까? 코너 걸렸어요. 키스가 그런데 아... 케이스. 야, 또 운이 안 따라주네요. 따라줘야 할 운이 여기서는 따라주질 않습니다. 앞전에 너무 많이 썼어요 운을. 네. 자, 두 번째 벤치 포인트. 어느 정도는 잡혀 있습니다. 길게 노리는 바깥 돌리기. 자, 끝났어요. 자, 쭉 타오르면서 득점 마무리 서현민. 자, 2, 3세트 뺏기고 4, 5세트를 연달아 가져가는 서현민 선수. 자, 쉽지 않았죠? 정말 힘든 경기를 했어요, 진짜로. 네. 이렇게 경기를 돌려세우면서 16강 진출의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그도 정말 상대방의 하이런이랑 이런 거에 네.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경기를 잘 풀어내줬어요 진짜로. 그렇죠. 이제 8강 진출 성공을 이끌어내는 네, 서현민 선수. 마지막 배치도 득점 확률이 꽤 있었어요. 저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하게 칠 수 있는 배치였기 때문에 깔끔하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네. 자, 초반 운은 엄상필 선수에게 많이 따라붙어줬는데요. 후반 운을 서현민 선수가 가져갑니다. 이렇게 해서 11대 1이었습니다. 3대 2 승리를 거두는 서현민 선수.
네, 8강 진출 성공을 이끌어냈습니다.